614페이지 경공매입니다. 시험에 두 문제 정도 출제됩니다. 한 문제는 반드시 나오고요. 615페이지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있습니다. 강제로 하는 경매가 강제경매고 임의로 하는 경매가 임의경매인데 돈 받기가 채권자 입장에서 보면 뭐가 더 쉬울까요? 강제경매, 임의경매 중에서. 답은 임의경매가 더 쉽습니다. 강제력은 우리나라에서는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뺨을 한 개 때리면은 맞고 있어야지 같이 때리면 쌍방폭행으로 처벌받습니다. 자력구제가 인정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맞으면 자 한 번 더 때리라 증거 수집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동영상 찍어가지고 고소해가지고 서세훈이 부인도 그렇게 했잖아요. 일부러 그 여자도 좀 약간 나쁜 측면도 있을 것 같아요. 서세훈이 부부관계는 당사자만 알지 그 겉으로 비치는 모습만 가지고는 알 수는 없죠. 어쨌든 맞으면 바로 경찰서에 신고하고 이렇게 하면은 유리해요. 맞은 사람이 거품 물고 들어누워버리고 막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그래가지고 이제 부끄러우니까 저렇게 어디 끌어들이니까 막 폭행당했다 이렇게 해버리면 당할 수밖에 없어요. 물론 때리면 안 되는데 어쨌든 자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있는데 강제력은 자력구제가 안되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권은 있어야 됩니다. 그냥 막 강제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임의경매는 담보물건이 있으면 됩니다. 담보물건이 예를 들어서 저당권, 근저당, 전세권. 전세권은 담보물건과 용익물건의 성질을 다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담보물건이 있으면 임의경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해서 이거는 임차권이고요. 요것은 전세권입니다. 전세권하고 임차권하고 차이 나는 게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자하고 전세권자하고 차이 나는 것은 전세권은 전전세권이 있고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을 뿐이고요. 나머지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전세권보다는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이 더 유리합니다. 배당받는 것만 본다면. 왜냐하면 확정일자부 임차권은 주택인 경우는 토지 매각대금에 대해서도 우선 면제를 받습니다. 근데 전세권은 보통 건물에 대해서만 전세권 설정 등기 하잖아요. 그러면 건물 매각 대금에 대해서만 우선 면제 받아요. 토지 매각 대금은 우선 면제 못 받는다고요.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이 더 유리하다고 오히려 배당받는 데 있어서는. 근데 전세권은 전전세권이나 임의경매 신청권이 있다는 점이 또 차이점입니다. 그 임차보증금 안 내준다고 곧바로 경매 넘길 수는 없어요. 확정일자 받았다 하더라도 임차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해서 승소 판결문 받아가지고 그 판결문에 의해서 강제경매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전세권은 전세권에 비해서 바로 임의경매 신청할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인상을 써요? 얼굴 이쁜 얼굴 인상 좀 쓰지 말라고. 안경을 맞춰요. 그러면 자꾸 인상 쓰고 있으면 웃으면서 살아도 지금 짧은 인생인데 55시면 지금 자꾸 강제경매, 임의경매. 그래서 임의경매가 돈 받기 더 쉬워요. 자, 그 다음에 권리분석이 있습니다. 권리분석 617페이지 소재되는 권리,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데 이 권리분석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경매는 돈 벌려고 경매하잖아요. 대부분 소재주의, 소재주의, 삭제주의, 말소주의, 인수주의가 있는데 저도 어릴 때 아버지한테 경매로 낙찰받읍시다 시골 논 팔아가지고 이런 말 많이 했는데 싫다더라고. 경매에 남 괴롭히가지고 돈 벌면 뭐하냐 이거 재수없다 남들 뭐 망해가지고 나간 거 이런 거 해가지고 옛날에 그런 경향도 좀 있었죠. 그래서 못 해봤는데 소재주의라는 건 뭐예요? 소재, 손톱 소재한다 하면은 뭐 발톱 소재한다 페디큐어 발라놓은 거 아세톤 가지고 지우는 게 소재하는 거죠. 깨끗하게 찜질방에 가서 그 소재하는데 얼마냐 물어보니까 만 원이라더라고. 최소한 이 손톱 소재하는데 깨끗하게 다 지우는 게 소재주의라고요. 소재한다, 삭제한다, 말소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인수된다 이 말인데 무조건 말소되는 거 이건 암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소재되는 게 다섯 가지가 있어요. 근저당, 근저당권, 그 다음에 저당권
다음에 담보가 된 기. 그다음에 압류, 가압류. 압류, 가압류. 이건 무조건 말소됩니다. 그다음에 인수되는 게 무조건 인수되는 게 유치권. 유치권이 있고요. 그다음에 예고등기가 있는데 물론 예고등기는 지금 등기법에서 예고등기 제도는 폐지됐죠. 근데 만약에 종전에 옛날에 예고등기가 되어 있다면 옛날 규정에 의해서 인수됩니다. 그 다음에 법정지상권.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인수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경매해가지고 돈 벌려면 이게 인수되는 거는 위험한 거죠. 유치권자에겐, 유치권자는 이거 버티고 있으면 전액을 변제하기 전까지는 내보낼 수가 없죠.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산을 경매로 낙찰받았는데 분묘기지권이 인정되면 그 묘를 강제로 이장시킬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 돈 벌려면은 소재주의가 있는 등기부를 분석해 보니까 이렇게 소재되는 권리가 있는 걸 해야 돼요. 아니면 인수되는 권리가 있는 걸 해야 돼요. 돈을 많이 벌려면. 인수주의? 소재주의 손 들어보세요. 인수주의 손 한 번도 안 들으면 손을 가만 안 두겠어요. 지금 소재주의 빨리 소재주의 다 들어봐요. 인수주의 앞뒤로 나눠지는 건데 답은 인수주의죠. 왜냐하면 부동산 학개론에서 수익과 위험은 반비례입니까 비례입니까? 비례한다고 되죠. 학개론 책에 위험과 수익률은 비례하잖아요. 이게 위험한 거잖아요. 인수되는 거니까 위험하니까 수익률이 높고 안전한 거는 수익률이 낮죠. 제 친구 결혼 못한 친구 어떤 여자 원하는 물어보니까 이쁘고 돈 많고 그런 여자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는데 제 친구를 원하진 않아요. 있기는 있어요. 안전하면서 수익률도 높은 거는 없다고요. 위험해야 망하든지 돈 벌든지 둘 중에 하나는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돈 벌려면 인수되는 걸 해야 되고요. 남 소개시켜 줄 때는 안전한 걸 해가지고 그냥 그거나 수수료나 많이 받는 게 낫죠. 남 소개시켜 줄 때는 안전한 걸, 내가 할 때는 위험한 거 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인터넷에 치보면 분묘기지권 경매 이렇게 경매 분묘기지권 이게 두 개, 아 분묘기지권 염소 이렇게 검색하면 되구나. 분묘기지권 염소 같이 연관 검색으로 검색해 보세요. 염소하고 분묘기지권 두 개 같이 넣어가지고 검색해 보세요. 그러면 이거 경매로 분묘기지권 있는 거 낙찰 받아가지고 한번 검색해 봐요. 지금 필기하지 말고 필기하는 게 중요하지 않다 해도 분묘기지권 염소 두 개 다 같이 넣어가지고 검색해 봐요.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안 나왔다고 염소 치니까 양으로 치야 돼요. 염소 아직도 아무도 검색 못했어. 빨리 해보라는데 왜 안 하고 있어. 또 한 번 더 해봐. 해보라 해도 자 그래서 하여튼 수익률 최고 높은 게 안 나와요. 염소 분묘기지권. 안 나오나 보네. 어디 네이버에 저번에 어디 있어? 네이버에 했어? 다음에 했어? 어디 그 네이버? 네이버에 그럼 검색해 보세요. 나와요? 그거 읽어봐요. 꼭 그게 염소님이 있다고? 염소님이라고 나왔어요? 진짜로 염소님? 염소님 닉네임 아니에요? 염소님은? 우리나라에서 수익률 가장 높은 그 염소 분묘기지권 검색한 거 꼭 쉬는 시간 읽어봐요. 어떻게 해서 돈 벌었는지. 이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은 거 돈 많이 버는 거는 예고등기입니다. 옛날에 기네스북에 올라있는 거는 예고등기는 소송이 제기되고 있으니까 위험하다고 아무도 예고등기 만약에 소송이 제기되고 있어가지고 패소해버리면은 소유권 뺏기버리죠. 한 푼도 돈 다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위험하다고요. 그래서 이게 수익률이 가장 높다고요. 왜 소송이 제기되는지 그 원인까지 분석할 수 있다면. 근데 지금은 뭐 이거는 예고등기는
등기법에서 없어졌기 때문에 왜 없어졌겠어요? 이렇게 계속 악용하는 사례가 워낙 많았단 말이에요. 경매에서 예고등기 해놔버리고 소송 제기해놓고 나중에 당사자 주의니까 출석을 안 해버리는 거예요. 그럼 패소하죠? 그럼 다른 사람들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왜 소송이 제기되는지. 그러니까 아무도 입찰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격이 계속 떨어지겠죠? 그래서 수익률이 가장 높았는데 분묘기지권 이것도 산에 그 아마 읽어보면 대충 그런 거예요. 종중 땅을 분묘가 한 50기 정도 있는 걸 경매로 낙찰받았어요. 이장하라고 종중한테 내용증명 보내니까 종중이 분묘기지권 성립되어 있으므로 이장 못하겠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이 알았다 그러면 너그 조상들 묘 위에다가 염소 키울 테니까 나와서 구경 좀 해라. 너그 조상들이 염소 발 아래 집 밟히는 모습을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을 했어요. 그 염소 진짜 키우는 거 딱 그 철조망 해가지고 키우는 거 사진 찍어가지고 묘 위에다가 해가지고 보냈단 말이에요. 염소 한 일주일만 일주일이 아니고 하루만 해놔도 묘 봉분 다 없애버린다더라고요. 봉분이 없어져버리면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 봉분을 강제로 없애면 뭐 형사처벌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분묘기지권은 성립하지 않아요. 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요. 그러니까 종중에서 흥분해가 나와가지고 어디 그렇게 할 수가 있냐 막 이렇게 싸우다가 알았다 그러면 다 옮겨줄 테니까 50기 몇 수십만 평 되는 땅이라고요. 그러니까 다른데 옆에 안쪽 귀퉁이로 옮겨주겠다. 옮기고 엄청나게 비싸게 되팔아가지고 수익률을 뭐 몇만 원 주고 사가지고 몇십만 원에 되팔아가지고 수익률을 높이게 높였다 이런 게 나와 있을 거예요. 이거 한번 읽어봐요 내용이. 그 이 위험한 게 돈을 많이 벌 수 있다고요. 위험만 제거할 수 있다면 그 공부해가지고 이거 위험을 유치권 주장하는 거 유치권도 90% 이상이 가짜 유치권이거든요. 뭐 공사비 들었다고 해가지고 유치권 개인이 주장하는 거는 거의 99%가 가짜입니다. 개인이 주장하는 거는. 법인이 주장하는 경우는 거의 다 인용돼요. 왜냐면 법인은 법인의 장부에 다 기록돼 있잖아. 뭐 자재상거 이런 거 기록이 다 돼 있죠. 그 법인의 장부는 속일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 무조건 말소되는 거, 이 무조건 말소되는 거 암기해야 되는데 이 말소되는 거 중에서 가장 앞서 있는 것을 말소 기준 권리라고 합니다. 말소 기준 권리.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권리는 말소되고 앞서 있는 권리는 인수됩니다. 즉 무조건 인수되는 권리 빼고 나머지 무조건 말소되는 권리도 뺀 나머지 뭐가 있느냐 하면은 보전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 그다음에 가압류가 아닌 가처분 등기, 그 다음에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환매 등기 이런 것들은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으면 말소되고 말소 기준 권리보다 앞서 있으면 인수됩니다. 그래서 임차권이라 하더라도 이 전세권이나 임차권이나 이런 것들은 최선순위면 인수됩니다. 임차권이나 전세권이 최선순위면 인수되지만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는 임차권은 선순위 담보물권 근저당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습니다. 이 만약에 이번 그 저당권자가 경매를 신청했다 하더라도 그 경매 신청한 사람보다는 앞서 있다 하더라도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기 때문에 방 빼줘야 됩니다. 임차인은 그냥 집을 매매했을 때는 대항력이 있으면 새 주인한테는 대항해가지고 계속 2년 살 수 있죠. 경매에서는 선순위 담보물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기 때문에 방 빼줘야 된다고요. 그럼 현실적으로 세입자들이 최선순위 세입자가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죠 현실적으로. 왜냐면 아파트 분양받을 때 거의 다 중도금 대출을 받잖아요. 한 90% 이상은 대출을 하나도 안 받고 집 사는 사람 거의 없죠. 그래서 대부분은 임차권이 이 말소 기준 권리보다 뒤에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 임차권이 후순위 있고 그러면 경매로 낙찰받으려면 이 근저당권자가 금액이 최선순위 말소 기준 권리가 금액이 높은 게 큰 게 만약 3억짜리가 있고 근저당 3억짜리가 있고요 1000만원짜리가 있고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면 1억원 매수할 사람 즉 낙찰받을 사람 매수인이 되겠죠. 낙찰받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최선순위 근저당권자가 금액이 3억인 게 좋겠어요 1000만원인 게 좋겠어요 아무 상관이 없다. 세 개 중에서 답이 뭘까요? 낙찰받을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매수할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이 근저당 금액이 높은 게 좋다. 3억인 게 좋다. 1000만 원인 게 좋다. 금액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셋 중에 답을 한다면 1000만 원 손들어 보세요. 3억 손들어 봐요. 3억 손들어. 아니라고 3억. 상관없다고요? 상관 있어. 상관 있어. 둘 중에 하나 들어 봐. 그러면 3. 그럼 3억? 네, 답은 3억입니다.
높은 게 좋아요. 낙찰받을 사람 입장에서 보면. 왜냐하면 이게 1,000만 원 밖에 안 되면 이게 임차 보증금은 보통 뭐 억 단위 넘잖아요. 지금 대위 변제를 할 수 있다고. 대신 이걸 갚아버리면 말소되잖아요. 말소되면 이게 최순순위로 올라가 버리면 인수되는 권리가 된다고요. 금액이 낮아버리면 대위 변제할 가능성이 있어요. 높아버리면 3억을 갚을 수는 없잖아요. 임차 보증금 이거 받으려고 제가 자기가 최순순위 되려고 3억 갚기는 어렵겠죠. 금액이 너무 낮아버리면 대위 변제 가능성이 있어서 위험하다고요. 대신 면제해버리면 이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돼요. 낙찰받은 사람이. 그래서 금액이 차라리 어차피 3억이든 1,000만 원이든 다 말소되니까 그래서 상관없다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상관없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대위 면제 가능성까지 본다면 오히려 높은 게 낫겠죠. 높아도 다 말소되잖아요. 낮아도 말소되고 다 막 그러니까 낙찰받은 사람한테는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인수되는 게 아니니까. 그러나 낮아버리면 대위 변제할 가능성이 있다고요. 변제해서 말소돼버리면 인수되니까. 그 최선순위 전세권자라 하더라도 배당 요구를 하면 이거는 말소됩니다. 배당 요구하면 무조건 배당을 다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물건은 선순위부터 배당하고 남아야 후순위 배당하죠. 만약 전세권자가 다 배당 못 받았다면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 경매 신청했을 텐데 이 사람들은 당연히 한 푼도 못 받겠죠. 한 푼도 못 받으면 이걸 뭐라고 하냐면 무잉여 경매라고 그래요. 무잉여. 남는 돈이 없는 무잉여 경매라고. 무잉여 경매는 경매 절차를 취소해야 됩니다. 즉 경매 신청하는 사람이 자기한테 돌아오는 돈이 한 푼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경매를 신청한다는 것은 민법 제2조 권리 남용에 해당돼요. 자기가 아무런 실익이 없는데 남 괴롭히려고 경매하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는 경매를 진행 안 합니다. 만약에 경매 신청하는 사람한테 한 푼도 안 돌아온다면 배당금이. 그래서 무조건 이건 다 받는다고 전세권자는. 그러나 임차권은 다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이 임차권자가 확정일자를 안 받았다면 대항력은 있지만 우선 면제권은 없잖아요. 그럼 다 못 받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사법고시에 우리 아직 중개실무에는 이렇게 어렵게는 안 나왔는데 만약에 사법고시에 이렇게 나왔어요. 저 최선순위 임차권자가 있는데 확정일자는 안 받고 대항력만 갖췄어요. 보증금이 1억이에요. 근데 배당은 6천만 원 받았어요. 6천만 원. 실제 배당은 6천만 원 받았는데 적법하게 배당을 받았더라면 7천만 원 받을 수 있었어요. 저도 아까 2,700인데 2,200이라고 실수했는데 집행관들도 실수해요. 이거 배당표를 잘못 작성해가지고 엉터리로 배당해주는 경우도 많다고요. 권리분석을 잘못해가지고. 원래 7천만 원 배당받아야 되는데 6천만 원밖에 실제로는 배당을 못 받았어요. 보증금은 얼마라고요? 1억이라고요. 그러면 이걸 전액을 변제받을 때까지는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거든요. 자기 보증금 전액을. 그럼 이 경우에는 얼마 받을 때까지만 자기가 배당받은 금액을 뺀 나머지 4천만 원 받을 때까지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아닙니다. 3천만 원 받을 때까지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사법고시에 나왔다고요. 답은 4천이 아니고 3천이요. 반대로 좀 이야기 좀 해봐. 가슴 속에 있는 거하고. 예, 3천만 원 받을 때까지만 대항력 주장할 수 있다고 사법고시 시험에 나왔어요. 그러면 1,000만 원 손해잖아요. 1,000만 원 손해본 거는 배당을 잘못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가 받아간 배당을 다시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돌려받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 그건 별도의 부분이고 별개의 부분이고 적법하게 배당받았을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을 받을 때까지만 대항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현실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러면 세입자가 난 3천만 원만 주면 나가겠다 이렇게 할 필요 없겠죠. 현실적으로는 4천만 원 안 주면 한 발자국도 못 나가겠다 이렇게 하면 낙찰받은 사람이 모르면 4천만 원 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이 이제 낙찰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3천만 원 받을 때까지만 대항력 주장할 수 있고 너 지금까지 안 나가고 버틴 날짜별로 7천만 원 이미 받아갔는데도 안 주고 있었기 때문에 이 7천만 원 상당 월세로 환산해가지고 계속 까고 3천만 원씩 내주겠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대항력을 주장하더라도 동시행 항변권을 행사하더라도 유치권을 행사하더라도 보증금 상당 부당이득은 반환하고 있어야 되죠. 그냥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게 지금 이미 6천 받아가 놓고는 지금 계속 살고 있는 거잖아요. 3천만 원만 더 받으면 되는데 안 나오고 버티고 있으니까 7천만 원 상당에 대해서는 월세로 환산해서 까고 내주면 된다고. 3천만 원 내주는 데서 낙찰받은 사람 입장에서 보면. 민법에서도 동시배당, 이시배당, 이 배당에 대해서 시험에 출제됐죠.
지금 하고 있는 건 실무는 뭐 다 다른 과목하고 관련 있는 겁니다. 그래서 618페이지 맨 밑에 소재주의, 인수주의 지금 제가 칠판에 적어놓은 걸 그려놨습니다. 자, 경매 절차입니다. 619페이지 지금 민사집행법은 저도 지금 한국민사집행법학회 정회원인데요. 민사집행법 학회 회원들이 전부 대부분이 판사예요. 판사, 변호사, 판사, 대학 교수, 법무사, 뭐 그 다음에 저처럼 이렇게 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이렇게 있는데 분류되어 있는데요. 검사들은 없고요. 전부 다 대부분이 이제 판사죠. 판사. 근데 옛날에는 이게 민사집행법을 별로 중요시 안 했는데 법을 법학자들도 별로 무시했었어요. 근데 민법이 중요하다고만 생각했는데 아무리 민법해도 이게 실제 회수를 못하면 경매해가지고 강제집행해가지고 돈을 회수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요즘은 민사집행법이 굉장히 중요시되고 있는데 이 법 조문이 약 330개 조문입니다. 우리 공중개사법이 51개 조문이라고요. 공부할 분량이 10배가 넘어요. 근데 시험에는 한두 문제 나오기 때문에 누구한테 들어도 이거는 한 시간 정도밖에 강의를 안 해요. 어느 선생님한테 들어도.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아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 느낌이 와요. 어쩔 수 없다고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출문제 위주로 좀 공부를 하시고 모르는 거 질문하시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모든 민사집행법을 다 한 시간 만에 말할 수가 없다고요. 330개 조문이나 되니까. 그래서 지금 경매 절차를 계략적으로만 살펴보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박산의 표. 원래 경매라는 말 뜻은 경쟁매매입니다. 경쟁매매라는 것은 뭐냐면 다수의 매수 희망자에게 매수 청약을 하게 하고 그 중에서 가장 높은 가격으로 매수 청약을 한 자에게 매도 승낙을 함으로써 이루어지는 매매계약 형식을 경매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매는 강제경매, 임의경매가 있는데요. 자, 그럼 경매 절차 그 박스만 보겠습니다. 619페이지 경매 신청 및 경매 개시 결정인데 경매 신청은 누가 합니까? 채무자, 채권자 중에서 아무나 한다고요? 채무자가 경매 신청할 일은 없죠. 자기가 빚 갚아야 되는데 채권자가 하겠죠. 채권자가 경매 신청을. 저도 누나가 돈 빌려줘가지고 누나가 아니고 자영이 돈 빌려줘가지고 못 받은 걸 경매 신청하라고 하니까 경매 신청하면 경매 집행 비용을 예납해야 돼. 미리 내야 돼요. 경매 신청하는 채권자가. 그게 한 1.5% 이상 내야 되거든요. 그러면 3억짜리라고 하면은 한 400만원 넘게 내야 된다고 경매 집행 비용을. 그게 무서워서 지금 돈도 못 받았는데 또 그까이 내가 떼이면 큰일이죠. 그래서 경매 신청 안 하려고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빌려줘가지고 경매 신청을 했는데 경매 신청하니까 경매 신청을 하면은 거기에 우리 책에는 여기 안 나와있네요. 송달이 돼요. 송달. 보내준다고 채무자한테 당신 부동산 경매 신청 들어왔다고 송달 송부해가지고 보내준다고 그러면은 웬만한 강심장이 아니고 부동산이 있는 사람 같으면 돈 갚아요. 재산 있으면 갚는다고. 없으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없으면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누나는 받았어요. 경매 신청하니까 바로 협상 뭐 1억 빌려주는데 예를 들어서 원금만 이때 한 빌려준 지 10년 가까이 돼가 몇 년 지났어요. 원금만 줄 테니까 경매 취하해라. 원금은 줄 테니까 이자는 못 주겠다 해가지고 합의해가지고 그냥 누나는 기분 좋은 거예요. 이때까지 한 푼도 못 받다가 원금이라도 1억 준다고 하니까 좋아가지고 그냥 바로 합의해 줘버렸어요. 제 돈 400만 낸 거는 생각도 안 하고 그것도 그냥 1억만 받고 그냥 이자 한 푼도 안 받고 끝내버렸어요. 제 거 400만 달라니까 없다더라고. 다 써버리고 1억 다른데 빚 갚아버리고 한 푼도 없다더라고. 저만 떼있어요 400만원. 그러니까 이게 취하해 줄 때는 뭐 해야 되겠어요. 이게 경매 집행비용 낸 거 이자까지 다 받고 합의해 줘야 되겠죠. 경매 넘기면 어차피 부동산이 여유가 있으면 이자까지 다 받을 수 있잖아요. 부동산 가격이 비싸면 그 과천에 있는 부동산 그때 한참 비쌀 때였어요. 매도 막 한 10억 가까이 8억씩 막 이렇게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원금만 주고 합의하자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경매 신청을 채권자가 하면은 법원에서 경매 개시 결정을 합니다.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법원에서 배당 요구의 종기 결정 공고를 합니다. 배당 요구의 종기라는 말은 종기 한자로는 마지막 기일입니다. 이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만약에 임차권자 아까 최우선 면제, 우선 면제 이런 거 받으려면은 배당 요구의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야 돼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 최우선 면제를 해주는 거는 아니죠. 끌리 위해 잠자는 자는 보호해주지 않습니다.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해야 됩니다. 근데 당년 배당 채권자가 있어요.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해주는 거는 있기는 합니다. 즉
저당권, 근저당 이 경매 집행 기록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이런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등기된 임차권도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해 줍니다. 등기부에 임차 보증금이 얼마인지 등기가 돼 있잖아요. 그런 경우는 배당 요구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판결문이라든지 화해 조서라든지 이게 확정일자 받은 임대차인 경우 우선 면제, 최우선 면제 이런 거는 배당 요구해야 됩니다. 배당 요구 종기가 지나면 배당 요구를 할 수도 없고 또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다 했어요. 아까는 제가 이 후순위 권리자를 상대로 이거 1천만 원 못 받은 거 부당이득 청구할 수 있댔죠? 배당 요구 한 경우는 청구할 수 있지만 배당 요구를 안 한 경우는 아예 부당이득 청구도 할 수가 없다. 그 배당 요구의 종기는 첫 매각일 이전의 날로 정해서 공고합니다. 따라서 이게 최선순위 임차권자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대항력을 주장했는지 경매에 참가하는 사람은 알 수 있다고요. 왜? 매각일 전에 첫 매각일 전에 배당 요구를 해야 되니까 첫 매각을 할 때 매각 물권 명세서를 열람해 보면 배당 요구했는지 안 했는지 알 수가 있다고요. 그럼 이러면 낙찰받을 사람 입장에서 보면 그럼 최선순위 이 임차권자나 전세권자가 배당 요구를 하는 게 좋아요 안 하는 게 좋아요 상관없다. 낙찰받을 사람 입장에서 보면 배당 요구를 하는 게 좋죠. 배당 요구를 안 했으면 이게 다 인수되잖아요. 인수되면 낙찰받은 사람이 이 사람 보증금 내줘야 되잖아요. 만약에 그래서 배당 요구를 안 했다고 하면 입찰 하면 안 되겠죠. 무조건 유찰시켜야 돼요. 나중에 이 사람 배당금 보증금 내줄 것까지 감안해야 되잖아요. 배당 요구를 안 한다면.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매각 준비를 하는데 매각 배당 요구 결정 공고하고 매각 준비를 하는데 매각 준비는 법원에서 하니까 우리는 사실은 신경 쓸 필요는 없어요. 매각 준비를 뭘 하냐면은 감정평가사로 하여금 감정평가를 하게 하고 집행관으로 하여금 현황조사 보고서를 작성하게 합니다. 그래서 집행관이 나가가지고 뭐 세입자 집행관이 돈을 많이 버는 이유가 집행관은 정년퇴직하기 전에 한 번만 할 수 있고요. 뭐 정년퇴직하기 전에라고 꼭 단정할 수는 없는데 어쨌든 관행이 거의 연세 많으신 분들 정년퇴직하기 전에 거의 다 시켜줘요. 그리고 4년 단임제입니다. 연임이 안 돼요. 절대로 딱 한 번밖에 못해요. 그 통상 집행관 한번 하면은 10억 정도 법무사 개업할 돈은 벌게 해준다더라고. 통상적으로 왜 돈 버냐면 집행관이 나오면 나와가지고 뭐 유치권 주장하는 자 있음, 대항력 주장하는 임차인 있음, 이런 것만 유치권 성립 여지 있음 이런 것만 매각 물권 명세서에 하나 써줘버리면 아무도 입찰을 안 하겠죠. 그럼 가격이 자꾸 떨어지잖아요. 실제 그런 거 저는 많이 봤어요. 이제 실무를 하다 보면 그런 게 있는데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은행에서 회사가 지금 성환종 씨도 뭐 6,400억인가 대출 신한은행에서 받았다던데요. 지금 다 못 갚죠. 6,400억. 그래서 은행에서 100억을 대출을 받았어요. 100억. 100억 대출을 받았는데 이제 뭘 담보를 했을 수도 있겠죠. 그 부동산을 담보로 했을 수도 있다고요. 부동산 담보로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유치권 주장하는 자 있음 이렇게 해버리면은 계속 가격이 100억을 대출받았는데 매각 물고 아무도 입찰을 안 하니까 유찰될 때마다 가격이 떨어지잖아요. 대전은 30% 떨어지죠? 40%? 20%하고 30% 두 가지가 있는데 대전은 아마 30% 떨어지는 걸로 알고 있는데 1억짜리가 유찰되면 그 다음에 7천만 원 최저 매각까지 그렇게 안 돼요? 대전? 안 해봤어요. 서울 경기는 20% 떨어지는데 1억짜리가 유찰되면 8천만 원. 그리고 이게 100억짜리가 100억 대출 받았고 담보를 100억 제공했는데 부동산이 한번 유찰되면 만약 예를 들어서 30% 떨어지면 70억 되고요. 또 한번 더 유찰되면 7749 또 여기 여기다가 70%니까 그렇지 30%가 또 떨어지면 49억 이렇게 유찰된다고요. 그럼 49억 이렇게 최저매 또 한번 더 유찰되면 또 여기서 또 30% 또 떨어져 버려요. 그럼 최저매까지 49억이에요. 그러면 채무자가 이거 100억 빌린 사람이 아무도 입찰을 안 하니까 자기 친인척 누구 아는 사람 애인 시켜가지고 49억에 낙찰받아 버린다고요. 그럼 이 근저당 100억 설정했다 하더라도 근저당은 무조건 말소된다 했잖아요. 이거 근저당은 그렇죠? 그럼 이 근저당은 말소돼버리고 은행은 그러면 49억에 낙찰받았으면 49억 중에서만 배당받겠죠? 배당 못 받은 부분은 그냥 일반 채권으로 남아가지고 그 옛날 공장 주인한테 받을 수는 있는데 현실적으로 받기는 어렵겠죠. 돈 한 푼도 없다고 하는데 경매를 넘어가 버렸는데 그러면 오히려 이 친인척 시켜가지고 누구 애인 시켜가지고 49억 낙찰 받았으면은 100억 대출 받아가지고 100억짜리 날려버리고 49억 받아버리면 거의 50억 남는 거잖아요. 자기가
이런 식으로 장난을 많이 친다고 현실적으로. 그 집행관은 그게 돈 좀 한 1억 몇억 받고 그냥 유치권 승립 여지 있음, 유치권 주장하는 자 있음, 대항력 있는 임차인, 대항력 주장하는 임차인 있음, 이렇게만 써준다고. 애매하게 뭐 있다고도 아니에요. 그냥 여지가 있음, 뭐 유치권 주장하는 자 있음, 유치권 승립 여지 있음, 이렇게만 적어놔요. 그걸 만약 승립 여지 있음 했는데 승립이 안 해도 집행관 책임이 없어요. 그냥 자기는 현황조사 보고서에요. 현황조사 본대로 현지에 가보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대로 적어놓은 거예요. 그 말이 거짓말이라도 책임은 안 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버는 거예요. 그냥 알았다 해줄게 주장하는 자 있음 하면 그렇게 써준다고요. 써주고 돈 받고 이렇게 한다고 현실적으로. 이 경매에서 비리가 굉장히 많아요. 제 친구들이 집행관 많이 하고 있는데 법원에 비리가 어떤 게 많냐면, 이게 신문에 공고 나오잖아요. 최초매가 공고는 그 광고비가 2천만원이에요. 2천만원 신문에 보면 크게 광고 나오잖아요. 그게 2천만원 준다고요 신문사에. 근데 그게 얼마냐면 광고비를 20만원씩 떼요 한 건당. 그럼 100건 하면 2천만원이잖아요. 경매 넘어가면 우리가 아까 예납한다고 했잖아요. 집행비용을 그 예납하는 데 보면 광고비가 20만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2천만원 주고 광고 내가지고 신문사에서는 다시 리베이트로 1천만원은 다시 법원에다 준다고요. 경매계에다가. 그럼 법원에는 맨날 회식해요. 혼자 쓰면 걸리잖아요. 근데 같이 뭐 단체로 회식한 거 가지고 어느 놈이 먹었다고 해가지고 옛날에 그 비리가 나온 적이 있었어요. 근데 한 명도 법원 직원들은 구속된 적이 없어요. 옛날에는 혼자 다 먹었단 말이에요. 그 집행계장 이런 사람이 먹었는데 요즘은 혼자 안 먹고 그냥 운영비로 써버린다고. 그냥 같이 먹는다고. 같이 똑같이 나눠 먹으면 누가 뭐 미는 적이 안 하겠죠. 지금 전부 다 문제되는 게 왜 내부 고발 때문에 다 문제되잖아요. 같이 안 먹으니까 혼자 다 먹으니까 열받아가지고 다 알리버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죠. 법 쪽에도 그러니까 이런 거는 뭐 집행 거기서 집행 그계에서 다른 사람 판사들 회식한다면 돈 주고 다 줘요. 그러니까 그럼 판사는 내가 개인 비리가 아니잖아요 이거는. 그러니까 처벌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속설이 옛날에 경매 넘어가면 다 망한다고 돼 있잖아요. 원래는 망하는 게 아니고 배당 다 해주고 남는 돈은 줘야 되죠 그 채무자한테. 줄 게 없어요. 왜냐면 경매하는데 1년 걸리잖아요. 1년 보통 1년 걸리면 그 이자로 다 나가나 버린다고. 이자로 연체이자로 다 빠져버리고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경매 넘어가면 거의 다 망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 그래서 매각 준비를 해가지고 이제 매각기일, 매각 결정기일을 공고하고요. 그 다음에 매각을 실시합니다. 이제 매각할 때 이때부터 그 표 그림 보고 있어요. 619페이지 위에 그림. 매각 실시한다고 돼 있지 박스에. 매각 지금은 전부 한글로 쓰고 있어요. 낙찰, 제가 낙찰이라고 아까 했지만 낙찰이라고 안 해요. 법에는 매수인이라고 하지 뭐 낙찰자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자, 매각을 실시하는데 이제 매각을 실시하면 법원에 가보면 한번 가보세요. 여러분들이 아직까지는 시간 많잖아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어제 서울수 강의했는데 보니까 2차만 하는데 주야간 다 듣고 거의 미친 사람처럼 공부하는데 병원에 가니까 지금 잘못하면 죽을지 모른다고 좀 쉬어라고 했다더라고요. 진짜 큰일 나요. 그 살라고 공부하는 건데 그렇게 죽으려고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서울 옛날에 서울수 죽었어요. 노량진에서 죽었는데 뉴스에 안 나왔어요. 돈 주고 막았어. 뉴스에도 돈만 주면 안 내주죠. 그런 거 나쁜 거 내버리면 하고 망하잖아. 또 어디 공부하다 죽었다면 아무도 그 아무나 놀 거 아니에요. 그 뉴스는 안 나오는데 실제 죽은 사람 있어요. 눈물이 나지 마시라고요. 자, 살면서 행복하게 살려고 공부하는 거지 스트레스 받지 마시라고. 아까 내가 인상 쓰지 말라는 것도 그런 뜻이에요.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인상 쓰는가 봐 싶어서. 자, 그래서 이게 매각을 하면은 법정에 가보면 이렇게 법대라는 게 있어요. 이제 이렇게 법대, 이게 법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직원들 여기 옆에 있고 이렇게 집행관이 앞에 마이크 잡고 말해요. 지금부터 경매 실시합니다. 입찰 금액은 고치면 안 됩니다. 고치면 무효입니다. 한 심한 경우는 30분, 짧게 하면 한 10분 마이크 잡고 하더라고요. 돋보기 쓰고 글도 잘 못 읽어요. 뜨듬뜨듬 다 60 넘은 분들이기 때문에 뜨듬뜨듬 하면서 겨우 읽고 있어요. 그러면 앞에 사람들 많이 와 앉아있어요? 안 있어요? 한 명도 없고 교육생들 공부하러 온 사람만 앉아있고 실제 입찰할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보통 10시부터 11시까지 하거든요. 1시간 동안. 물론 오후에 하는 데도 있어요. 인천 같은 데는 보면. 뭐 대전은 오전에, 대전은 제가 안 가봤는데요. 오전에요. 10시부터. 그 10시면 아무도 없잖아요. 10시에 가면은 교육생들만 앉아있다고 교육받고 이제 밖에서 담배는 피지만 안에는 없다고. 안에는
교육 공부할 사람만 와가지고 앉아 있다고 공부할 사람만. 그 문제는 이제 매각 물권 명세서도 열람할 수 있는데 어떤 경우는 막 줄이 길게 서 있어. 교육생들은 모르고 그냥 한 군데 다 서 있잖아. 남 서 있으니까 그 뒤에다가 그 교육 줄을 많이 서가 있다는 거는 그 매각 물권에 대해서 경쟁자가 어떻게 보면 많다는 이야기죠. 그래가지고 아 이상하다 이 사람들 왜 이 많이 서 있지 해가지고 다 포기해버리고 아무도 입찰 안 해가지고 나중에 보면 유찰돼. 그게 전부 교육생들만 그 서가지고 보고 앉아 있어가지고. 근데 보면 교육생인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낙찰받은 사람 들어가면 그 말해요 안 해요 그 안에서? 낙찰받 진짜 낙찰받은 사람 말 한마디 안 해. 나만 안 가르쳐줘요. 근데 교육생들은 와서 자꾸 물어요. 뭐 이야기하고 말 많이 해요. 그 저도 제가 경매 강의만 두 달 해가지고 경매만 두 달 해도 다 못해요. 이제 교육생들 데리고 왔는데 자꾸 말하더라고. 그러니까 누가 인솔에 와서 인솔자 나오세요 하더라고 집행관이. 그 제가 인솔자 저는 모르겠는데 없는데요 이렇게 해서 그거 나가면 감치명령도 할 수 있어. 자꾸 시끄럽게 하면 20일간 감치명령도 할 수 있어요. 법정 소란한 걸로 해가지고. 그 제가 인솔자 없는데 나 저 사람들 처음 봤는데 오늘 여기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래가지고 안 나갔어요. 오라고 하는 거 나오라 하더라고. 자꾸 시끄럽게 해가지고 감치명령 해야 되겠다고 뭐 그렇게 하더라고. 자꾸 묻는다고 집행관이. 그래서 이제 말 끝나고 나면은 투표장하고 똑같아. 옆에 보면은 그 커튼 쳐가지고 그 들어가서 입찰표 적는 난이 있어요. 그럼 입찰표 적고 그 다음에 입찰 보증금 봉투에다 돈 넣어가지고 두 개를 입찰 보증금 봉투는 조그마한 편지 봉투처럼 작게 돼 있어요. 그게 돈 넣어가지고 큰 노란 대봉투에 넣어가지고 반으로 접어가지고 호찌개스로 집어가지고 원래 넣어야 돼요. 앞에 보면은 투표함처럼 투명하게 플라스틱으로 된 함이 있어요. 거기다 갖다 집어넣어요. 그러면은 입찰 개시선을 하고 나서 1시간이 지나기 전에는 입찰을 마감하지 못한다 이런 민사집행법 규정이 있어요. 왜냐하면 자 지금부터 입찰 시작합니다. 아무도 없습니까? 끝입니다. 이래버리면 공정한 경쟁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지금 11시까지 한다 생각하고 아직 담배 피고 밖에서 들어오지도 않고 있는데 끝입니다. 이렇게 해버리면 공정한 입찰이 안 되죠. 그래서 1시간 동안은 입찰을 마감 못해요. 그래서 11시에 딱 마감하면 또 누가 항의한단 말이에요. 너 10시 3분 돼서 시작해놓고 왜 11시에 하냐 1시간 안 지났잖아 이렇게 따지니까 보통 한 11시 10분 되면 입찰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함에 있는 거 다 쏟아가지고 투명하게 돼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직원들하고 이제 그 매각 물건별로 분류해가지고 불러요. 이제 어떤 사건 번호를 불러가지고 거기에 입찰한 사람이 제가 서울중앙지방분에 가니까 최대 40명. 서울에 지금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강남 같은 데를 나오면 오히려 시세보다 더 비싸게 낙찰돼요. 지금 유병헌 씨 어제 뉴스 보니까 유병헌이 아들 그 감정가보다 더 비싸게 낙찰됐다고 나오더라고요. 강남에. 왜냐면 강남에는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별로 희소가치가 별로 없단 말이에요. 새로 지을 수, 건물 지을 데가 없고 그러면 이미 있는 건물밖에 없잖아요. 그럼 잘 안 나오고 하면은 꼭 거기 소셜 포지션을 높이기 위해서 거기 들어갈 사람들은 비싸게 낙찰받는다고.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이런 거. 그러니까 그 집행관이 이제 불러요. 그 부르는 40명 중에서 최고 높게 서낸 사람이 1등 해야 이제 되잖아요. 한 명 불러놓고 그 다음부터는 다 제키더라고. 이보다 낮게 뭐 예를 들어서 뭐 4억 불렀고 4억보다 낮게 쓰는 건 안 부르겠습니다. 혹시 안 부른 사람 중에서 제가 실수했고 더 높게 불렀는데 안 불렀으면은 말하세요 이렇게 해요. 그래놓고 다 부르고 이제 더 높게 나올 때만 말해요. 그리고 처음에 높은 것부터 딱 불러버리더라고. 그리고 뭐 없으면 계속 넘겨버려. 안 그러면 그 끝내려고 하면 하루 종일 걸리겠죠. 보통 오전에 다 끝내거든요. 그러니까 한 40명 우르르 나고 나면 이제 좀 조용해요.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좌석이 한 400석 정도 되는데 막 700명 800명 와요. 아마 대전 같은 데는 보통 한 60석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을 거예요. 수원지방법원 이런 데는 가면 그 물건이 많으면 좀 큰 법정에서 하고요. 그 법정은 조금씩 달라요. 자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매각을 실시해가지고 최고 1등 써낸 사람을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불러요. 최고가 매수신고인, 최고가 입찰자 또는 최고가 응찰자입니다. 최고가 매수신고인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나서 일주일 안에 매각 허부 결정을 해요. 매각 허가 또는 불허가 결정을 해요. 농지라면 농지 취득자익증명을 제출해야 매각 허가 결정이 납니다. 매각 허가 결정이 나면 그때부터는 뭐라고 부르냐면은 매수인이라고 불러요. 매수인, 낙찰자, 경락인, 매수인 이렇게 불러요. 매각 허가 결정을 받고 나면. 그리고 나서 대금을 납부하면 그때는 소유자가 됩니다. 대금을 납부하면 소유자입니다. 매각 대금을 완납하는 순간 소유자가 되죠. 자 그래서 최고가 매수신고인, 그 다음에 매수인, 그 다음에 소유자가 됩니다. 대금을 안 내면 다시 하는 매각을 재매각이라고 하고요. 이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습니다. 근데 유찰돼가지고 만약에 최저매각가격이 1억인데 1억 이상 써낸 사람이 한 명도 없어가지고 다시 실시하면 새매각이라고 하고요. 새매각은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깎아줍니다. 그래서 서울 경기는 20% 깎아주고요. 대전 같은데 인천 같은데는 30% 깎아줍니다. 대전 30% 맞아요. 근데
뭐 그 시험에 뭐 대전은 30%냐 20%냐 이렇게 묻지는 않아요. 지역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걸 시험에 낼 수는 없죠. 통상 20%에서 30% 깎아줍니다. 전차 매각 가격에서 처음부터 20% 1억 8천 6천 4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에 그럼 처음에 1억 20% 깎아주면 8억 8천만 원 그 다음에는 6천 되는 게 아니라 8천에 20%를 깎아주니까 8864 6400 되는 거예요. 또 6400에서 20 깎아주면 5100만 원 되는 거예요. 전차 매각 가격에서 20% 또는 30%를 깎아준다고요. 지역별로 달라요. 그 법조문에는 상당한 금액을 저감합니다. 상당한지 여부는 그 해당 법원의 재량입니다. 해당 법관의 재량이라고요. 그래서 세매각은 가격을 깎아주는데 재매각은 가격을 깎아주지 않는다. 대금 납부하면 이제 그 돈 가지고 배당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등기, 인도 명령을 이전 등기는 촉탁을 해주죠. 등기하러 직접 안 가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인도 명령 명도 소송을 하는데 매수자에게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대항할 수 있는 경우에는 명도 소송을 해야 되고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없는 경우는 인도 명령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도 명령은 판사에게 인도 명령 신청하면 판사가 인도 명령서 교부해주면 곧바로 강제 집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명도 소송을 하려면 또다시 소송비가 들어가고 소송 기간도 걸려요. 그래서 이런 세입자가 이 말소되는 세입, 말소 기준권리 뒤에 있는 세입자 이런 경우는 인도명령을 할 수 있다고요. 그런데 최선순위 세입자는 명도소송 해야 되겠죠. 또 유치권자 이런 사람 내보내려면 명도소송 해야 돼요.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매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대부분은 인도명령 할 수 있습니다. 인도명령 하면은 그래서 인도명령 하는데 들어가는 돈은 한 5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인부들 와서 드러내면 그 일당은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옛날에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해야만 했습니다. 세입자들은 소유자 채무자 외에는 무조건 명도소송을 해야만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는 소송하려면 소송비도 2,300 들어가고 소송기간도 2,3개월 걸리니까 차라리 이사비 2,300만 원 주고 합의를 했다고요. 근데 요즘은 이사비를 100만 원 넘게 안 줘요. 거의 인도명령에 들어가는 비용 비슷하게 준다고요. 지금 나가면 내가 이사비 50만 원 줄게. 나가라. 안 그러면 나도 인도명령을 할 수밖에 없다. 인도명령서 보여주면서 협상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 100만 원만 달라. 나도 진짜 망해가지고 너무 불쌍하다 이러면 그래 뭐 합의해가지고 100만 원 줄 수도 있어요. 많이는 안 줘요. 요즘은 옛날에는 이사 못 가겠다 거품 물고 들어놓으면 몇백만 원 줬다고요. 이사비를. 자, 경매 절차를 다 했고요. 매각 방식은 그게 623페이지 기간입찰 호가 경매가 나와있는데 매각 방식은 지금 현재 세 가지가 있습니다. 기일 입찰이 있고요. 기일 입찰이 있고 그 다음에 호가 경매 호가 경매 그 다음에 기간 입찰이 있습니다. 기간 입찰 세 가지 방식이 있는데 기일 입찰 호가 경매는 유찰되면 1기일 2회 입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기간 입찰은 입찰 기간을 일주일 이상 한 달 범위 내에서 입찰 기간을 주고 입찰 기간이 끝나고 나면 일주일 안에 매각 기일을 정해서 매각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기간 입찰은 멀리 있는 사람도 가능합니다. 등기우편으로 보내도 됩니다. 입찰표를. 근데 호가 경매는 뭐냐면 불을 호자 가격가짜 말로 불러가면서 높여가는 방식이고요. 기일 입찰은 입찰표를 문서로 써내는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현실적으로 99%가 기일 입찰을 하고 있고요. 호가 경매는 호가 경매는 아예 처음부터 실시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호가 경매는 유체동산에 대해서만 실시합니다. 호가 경매는 뭐예요? 이게 지금 문서로 입찰표를 안 써내고 그냥 말로만 옛날에 해봤어요. 호가 경매 그 SBS 하우마치 경매라는 게 있었어요. 누가 1억 하면 그 다음에 1억 천 1억 2천 이렇게 서로 말로 불러가면서 가격을 높여가는 방식입니다. 이걸 해보니까 어떤 부작용이 있는지 보니까 전부 다 경매 법정에 조폭들만 들어가지고 양복 입고 들어와가지고 머리 빡빡 깎고 들어와가지고 내가 부르려고 하니까 입 움직이면 알아. 나중에 입이 움직이면 입을 찢어버리겠다 이렇게 하니까 무서워가지고 입 움직이려고 하다가 부르려고 하다가 못 부르고 요번에만 양보해라 다음에 너한테 줄게 또 다음에 오면 또 요번에만 양보해라 맨날 이러고 저희들끼리만 하고 이렇게 담합을 했다고요. 몇 명만 들어가지고 뭐 또 앉아있어버리면 다른 사람 겁이 나가지고 불안해서 말하기도 어렵죠. 그래서 호가경매는 폐지됐다가 이론적으로만 다시 도입됐고 현재 부동산에 대해서는 실시하지 않고 있고 유체동산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어요. 가재도구 경매 넘기는 거, 텔레비전 이런 거. 오히려 부동산은 좀 공정하게 하는데 문제가 지금
그 전두환 씨 진돗개 이런 거 경매로 다는 게 있거든요. 옛날에 그 추징금 때문에 그거는 연희동 노리트에서 했어요. 경매를 유채동상 경매를. 그런데 지금은 유채동상 경매로 낙찰받았다는 사람 주위에 한 명도 못 봤죠. 아무도 없고요. 브로커만 따라갑니다. 집행관하고 브로커하고 두 명만 간다고요. 가가지고 호가 경매를 해요. 뭐 천만 원부터 시작하면 아무도 산 사람 보니까 자기 혼자 자꾸 유찰된 거지. 유찰되면 계속 떨어져가지고 나중에 한 100만 원 주고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100만 원 주고 낙찰받아가지고 사 호가 경매로 사가지고 그 자리에서 다시 채무자한테 팔고 와요. 너 이거 살려면 천만 원이다. 지금 새 거 살려면 2천만 원이고 중고로 사도 천만 원이다. 빨리 500만 원 내고 사라. 아니면 천만 원 내고 사라 하겠죠. 그럼 돈 없다 하면 깎아주다가 나중에 그럼 500만 원이라도 내라. 어차피 너 살려면 지금 중고로 사도 천만 원이고 새 거 살려면 2천만 원 넘는다. 그래가지고 차 트럭 하나 갖다 내놓고 자꾸 들고 나간다고 하나씩 들고 가. 싫으면 빨리 해라. 다 싫기 전에 빨리 말해라. 다 싫어버리면 너 지금 2천만 원 들고 더 사이 되니까 이러면 대부분은 500만 원 내게 산단 말이에요. 냉장고, 텔레비전 뭐 전부 다 끌어내버리면 500만 원 넘잖아요. 지금 소파 이런 거 뭐 침대 이런 것만 해도 100만 원씩 넘잖아요. 다. 그래가지고 트럭 하나 갖다 싫으면서 협상을 한다. 그럼 500만 원에 팔아버린다고. 팔면 400만 원 남잖아요. 100만 원 낙찰받았으면 그럼 뭐 집행관 200 주고 브로커 200 먹고 이렇게 하루에 현실적으로. 재밌어요. 그래서 집행관이 돈 많이 번다고. 한 번밖에 안 된다고 했잖아요. 4년. 그 호가경매는 그렇게 유채동산만 하고 있고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재는 실시 안 합니다. 근데 시험에 출제됐어요. 매각 방식은 세 가지 방식을 법원 재량으로 할 수는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근데 지금 대법원에서는 호가경매는 유채동산에 대해서만 하라고 권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안 합니다. 부동산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셋 다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627페이지 배당순위가 나와 있는데 배당순위 배당순위는 0순위가 최고 0순위가 경매 집행비용하고 필요비 유익비입니다. 그 다음에 1순위가 최우선 면제고요. 그 다음에 2순위가 소위 당해세입니다. 3순위가 물권이고요. 물권. 그 다음에 4순위 3순위 다 물권입니다. 그 다음에 5순위가 임금 채권입니다. 임금 월급 최우선 면제되는 월급 뺀 나머지 임금 채권. 그 다음에 6순위가 세금입니다. 세금 국세 지방세고요. 후순위. 그 다음에 7순위가 4대보험이고요. 8순위가 일반 채권이 되겠습니다. 그럼 8순위까지 현실적으로 배당금이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현실적으로는 물권까지도 가기 쉽지 않습니다. 물권도 이렇게 하면. 그래서 서버 프라임 모기지론이라는 게 뭐예요? 서버 프라임. 프라임이라는 게 우량이라는 뜻이죠. 우수하다. 우량 프라임. 서버 프라임이면 길이면 웨이고 지하철을 서버웨이라고 하잖아요. 서버노트. 지금 자꾸 서버노트 말하는데 서버노트는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 문법 영어 단어만 보면 별로 안 중요해요. 서버노트. 부수적인 노트잖아요. 그 서버노트니까. 진짜 노트는 책이에요. 책. 주요 교재는 책이고 서버노트는 부교재라는 뜻이잖아요. 부교재. 그래서 서버 프라임 모기지론으로는 비우량 채권이에요. 비우량 채권. 후순위 채권이에요. 후순위 채권. 그 우리나라로 말로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은행이 1순위잖아요. 보통 은행이 이자 금리가 싸죠. 뭐 새마을금고나 뭐 이런데 상호신용금고 지금은 저축은행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는 금리가 비싸잖아요. 그 서버 프라임이라고요. 그 대신에 금리가 높다고요. 떼일 걸 우려해가지고. 그러면 외환위기가 그 미국의 서버 프라임 모기지론은 이렇게 융자해주는데 부동산 가격이 폭락을 해버리니까 경매 넘겨버려도 배당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후순위니까 못 받잖아요. 그러니까 다 망한 거잖아요. 리먼 브라더스 이런 거 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미국 은행하고 우리나라 은행하고는 달라요. 미국은 인베스트먼트 뱅크예요. 투자 은행이에요. 미국은 우리나라 증권회사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는 지금 은행의 주 업무가 예대 마진을 먹고 살잖아요. 이거 저축하는 거하고 대출해주는 마진 그 차이를 먹고 사는 거죠. 주 업무가. 미국은 투자에 위험한 걸 한다고요. 증권회사처럼. 그러니까 위험한 거 모기지론 이런 거 해가지고 위험한 거 해가지고 회수가 안 되면 망해버린다고요. 그 우리나라도 그래서 위험한 거는 후순위는 그 대신에 금리가 비싸겠죠. 1금융권에 대출 최대한 뽑아먹고 더 이상 안 나오면 또 2금융권에 가면 또 해줘요. 그 대신에 금리는 비싸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순위 채권 저당권도 후순위 이게 1번 저당권 영어로 봤지만 이게 2번은 못 받을 가능성이 많단 말이에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배당받는 거 다시 한번 보면 최고 먼저 받는 게 0순위가
아까 집행비용, 예납한거, 필요비, 유익비, 그 다음에 최우선 면제, 그 다음에 소위 당해세. 당해세가 뭐예요? 요 건물분, 요거 경매 넘어가면 요 건물분에 대한 재산세 안 낸 거 있으면 요거는 다른 담보물권보다 먼저 배당받는다고요. 그 다음에는 물건이에요. 담보물건, 전세권, 확정일자 받은 임차권, 조세채권 이런 거는 선순위면 먼저 배당해주고 남는 돈 있으면 후순위 배당받아요. 그래서 요 물건에서 거의 다 끊긴다고 봐야 돼. 그 뒤에까지는 배당 거의 못 받는다고 봐야 되겠죠. 물건을 배당해주고 남는 돈 있으면 임금채권, 월급 먼저 해주고, 월급 그래도 남는 거 있으면 세금 먼저 배당해주고, 그래도 남는 거 있으면 이제 4대 보험, 그 다음에 남는 거 있으면 일반 채권이에요. 그 일반 채권이 받을 수 있는 확률은 없다고 봐야 돼. 경매 넘어가면. 자, 그 다음에 632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인데요. 앞에서 거의 다 말했어요. 631페이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에 3문제 나옵니다. 시험에. 맨 밑에 매수신청 대리권의 범위 7가지가 있습니다. 7가지가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소송 대리는 할 수 없습니다. 소송 대리, 명도 소송, 배당이의소송, 항고 소송 대리는 소송 대리는 변호사의 업무라고요. 그러면 뭐 하느냐? 뭐 대신 입찰표 대신 써주고, 돈 대신 내주고, 돈 대신 돌려받는 것, 자수니 매수 신고하는 것, 공유자 우수 매수 신고하는 것, 자수니 매수 신고인의 지위를 포기하는 것, 이런 것만 할 수 있어요. 서류 써내는 것, 돈 대신 내는 것, 돈 대신 돌려받는 것, 이런 것만 가능하다고요. 법률행위 대리를 업으로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변호사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소송 대리는 못한다고요. 개업공개사가 소송 대리, 명도소송, 항고소송, 배당이의소송은 못한다고요. 632페이지 매수신청 대리 대상 물 토근 입광공 같이 시작. 중개 대상 물하고 똑같네요.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입니다.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은 거기 보면 지방법원장에게 합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하죠. 그 다음에 등록요건 633 맨 위에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나 중개법인일 것. 그럼 중개인은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받아야 되고요. 보증보험 미리 가입해야 됩니다. 중개업에서는 미리 보증 못 가입하고 등록하고 나서 등록증 교부 전에 가입했죠. 그 다음에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신청 서류 양가로 2번 633 2번에 공인중개사 자격증 4번 제출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 중개사무소 지난주에 제출 반납하는 것 63가지 내드렸죠. 거기에 보면 5번에 있어. 맨 위에 5번에 보면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는 자격증 사본을 제출해야 되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제출 안 하잖아요. 입법의 불비라고 봐야 되게. 원래는 논리적으로 보면 제출 안 해도 다 확인이 가능하거든요. 전산상. 근데 이 매수신청 대리 규칙 예규는 만들어 놓고 개정을 안 해가지고 제출을 해야 된다고요. 지난주 내드린 거 63가지 읽어보세요. 읽어보고 이해 안 되는 거 질문하라고 했는데 이해 안 되는 거 있었어요? 네, 없는 걸로 간주하겠습니다. 질문 없는 거 보면 633 동그라미 3번 중개사무소 등록증 4번도 제출을 해야 돼요. 그래서 중개업은 하지 않고 나는 자격증만 따가지고 중개업은 CC하고 그냥 매수신청 대리 업무만 하겠다, 이거는 불가능해요.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제출해야 되니까. 5번에 사진 2매 제출한다고 돼 있죠. 그 지난주에 내드린 거 63가지 내드린 거 보니까 제가 사진 1매 2매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한 게 하나 있었잖아요. 그 중간에 몇 번이었죠? 19번인가 뭐 몇 번에 에? 15, 16? 그렇게 시험에 나온 적은 없습니다만은 내더라도 이 신청 못해. 이게 있으니까 이렇게 책에. 즉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사진 1장,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할 때는 사진 2장이에요. 6번도 중요하네요. 보증보험 증서 제출. 이것도 아마 제출 반납에 있을 거예요. 처음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몇 번에 있나요? 그 63가지에 보면 지난주 내드린 거에 보면 보증보험 가입해야 되는 게, 보증보험 증서 제출해야 되는 게 분사무소 설치 신고와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 신청은 제출하는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할 때는 미리 제출 못한다는 거 세 가지 비교되는 게 있을 텐데 몇 번에 있나요? 12, 13, 14?
지난주 내드린 12, 13, 14. 그래서 지난주 내드린 63가지 이게 시험에 제가 10개 지문 이상 출제된다고 했죠. 200개 지문이 시험에 나오는데 중요해요. 그 지금 보증 설정도 시기가 다 다르잖아요. 지금 처음에 개업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미리 가입할 수가 없는데 이거는 미리 가입해야 된다고.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의 경우에는 거기 지난주 내드린 데 보면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도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때는 제출 안 하는데 매수 신청 내린 등록할 때는 원칙 제출, 예외 미제출 이렇게 있어요. 자, 수수료인데 공인중개사 2만원, 법인은 3만원 내야 됩니다. 매수 신청 내린 등록 신청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신청은 수수료가 당해 지자체 조례 가정하는 수수료 내죠. 지금 요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하고 비교하셔야 돼요. 무조건. 634페이지 등록 처분 통지는 14일 이내입니다.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처분 통지는 7일 이내입니다. 그 다음에 결격사유, 그 결격사유 5가지가 있는데 1번 등록 취소되고 3년 지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에 2번이 민사집행법 제108조 제4호에 해당되는 자. 이게 뭐냐면 경매 관련 유죄 판결을 받고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2년입니다. 판결 확정일로부터 살고 교도소에서 살고 나와서 2년이 아니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결격사유는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3년 지나야 되죠. 징역 1년 살고 나오면 또 3년 지나야 되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판결일로부터 2년만 지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업무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4번에 업무정지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 이었던 자가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이런 경우가 결격사유입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 제10조 결격사유 12가지하고 비교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매수신청 635페이지 대리권 증명 서면 제출인데요. 뭘 제출하라고 되어 있어요? 두 번 제출에 본인의 인감 증명이 첨부된 위임장과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증 4번을 제출해야 된다. 인감증명서 제출해야 됩니다. 제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개인이 인감증명서 제출하는 경우 없다고 했죠. 여기 매수신청대리에서는 있어요. 매수신청대리 이거는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매수신청대리 규칙 예규는 법원 행정처에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제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636페이지를 보시면 2번 사건카드 작성 보존인데 양가로 3번에 몇 년간? 5년입니다. 그 다음에 확인 설명사항도 637페이지 4번에 보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보니까 당해 매수 신청들이 대상물에 관한 소유권을 취득함에 따라 부담 인수하여야 할 권리를 설명해야 됩니다. 그게 뭐예요? 바로 유치권, 예고등기, 법정지상권, 분묘기지권, 재선순위, 전세권 이런 거 인수되는 권리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우리 공인중개사법에서 설명해야 될 거 9가지 기권, 거공, 상태, 환, 입조 9개 맨 마지막 9번에 뭐 있었어요? 취득 관련 조세를 설명했는데 매수 신청 대리는 세금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인수되는 권리를 설명해야 된다고요. 양가로 3번 637 확인 설명서 몇 년 보존? 5년 보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보존이죠? 3년. 제가 앞으로 프린트 내드릴 때 보존해야 되는 거, 게시해야 되는 거 이게 다 정리해서 내드린다고 이거 한 번에 다 안 내리고 매주 시험 볼 때까지 계속 드리겠습니다. 하나씩 주면 안 돼요? 괜찮아? 아니, 너무 또 고통받으면 받아가지고 스트레스 받을까 봐 심히 걱정은 돼가지고 이때까지 안 죽거든요. 근데 또 달라고 와서 요청하시는 분이 있더라고. 조금 걱정은 돼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그냥 읽어보시고. 이게 지금 내드린 거 프린트 이거만 공부하려고 해도 한 몇 시간 걸릴 수 있어요. 하나하나 다 찾아보면서 하면 그냥 단순히 암기하면 이게 또 돌아서면 다 잊어먹어버려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하나하나 그 파트를 찾아가서 보셔야 돼. 이게 오늘 내드린 거 뭐 예를 들면 거짓 부증한 방법으로 이런 것도 18개 내드렸어요. 그럼 거짓 부증한 거 하나하나 찾아가서 직접 확인해보고 이렇게 해야 돼. 공부를 하려면 오늘 이것만 해도 최소한 3시간 이상 공부해야 돼. 오늘 내드린 프린트만 가지고 하려고 해도. 그러면 최소한 그날 들은 과목은 조금 공부하고 남는 시간에 민법을 하든 뭐 다른 과목 해야 돼요. 공부 못하는 사람 특징이 보면 그래. 공인중개사법 들은 날 공법하고 앉았고 또 공법 들은 날은 민법하고 있고
또 다른 사람 민법 하니까 불안한 거예요. 나 혼자만 공인회사 보고 있으려니까 불안해가 또 민법 보고 있으니까 옆에 보니까 또 학개론 하고 있어. 불안해서 또 학개론 책 냈다가 남 따라 하지 말고 그냥 자기가 그냥 정해가지고 하시면 돼요. 일단은 그날 들은 과목은 기본적으로 좀 보셔야 돼. 보고 남는 시간에 좀 부족한 과목을 공부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는 3년 보존인데 매수신청대리 대상물 확인설명서는 5년 보존이라고요. 그 다음에 맨 밑에 637페이지 이 매수신청대리 수수료를 받은 경우에는 예규에서 정한 양식의 영수증을 작성하여 교부해야 됩니다. 교부하고 보존 의무는 없습니다. 근데 중개보수 영수증은 교부할 의무도 보존할 의무도 없죠. 다만 부가가치세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에 의해서 10만원 이상 현금영수증을 받은 경우에는 현금영수증은 교부해야 되죠. 현금영수증 그 가맹증 가입을 하니까 전화로도 가능하고 인터넷으로도 저도 가입했거든요. 그 등록관청에서 연락 왔더라고. 현금영수증 가맹증 가입하라고. 그건 안 할 수가 없죠. 그건 10만원 넘게 받고 안 하면은 안 되잖아요. 과태료 물어야 되죠. 신고하면. 그 지금 현금영수증은 가입했는데 신용카드 그건 가입 안 했어요. 신용카드 가입은 안 해도 여신금융업법에 의하면 신용카드 가맹증 가입을 해놓고 현금과 신용카드를 차별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 근데 중개업은 신용카드 가맹점은 가입을 안 해도 그 자체가 위반은 아니죠. 난 가입 안 했기 때문에 현금으로 달라 이렇게 해도 된단 말이에요. 신용카드 안 된다 이렇게 하면 돼요. 근데 식당 같은 거는 그러면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신용카드 가맹점 가입을 했겠어요? 식당에는 다 가입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면 뭐라고 하겠어? 나는 카드 내는 줄 알고 현금 안 가져왔다. 다음에 와서 현금 줄게. 이렇게 해놓고 다음에 와야 하나요? 올지 안 올지 모르니까 불투명하니까 다른 데는 다 가입했는데 나만 안 하면 왕따 되니까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중개업계는 아직까지는 아무도 가입을 안 했으니까 나도 안 해도 상관없죠. 몇 년 안 남았어요. 이제 2017년부터 부동산 시장이 법률 시장이 전면 개방됩니다. FTA에 의해서. 그럼 미국 회사가 들어와가지고 뭐 무슨 삼성카드를 하면 무이자 할부된다 이제 이렇게 나온다고. 빨리 돈 벌어야 돼요. 나중에 되면. 자, 매수신청대리 수수료 이거 몇 번 했었죠. 수수료 제가 15번 정리했었죠. 상담 및 권리분석 수수료 50만원. 매수인이 된 경우에 감정가 1% 또는 최저매각 가격의 1.5% 중에서 당사자 합의에 의해서 받을 수 있고 매수인이 되지 못한 경우도 50만원. 실비는 맨 밑에 얼마 받을 수 있어요? 30만원. 한도액 최대 30만원 받을 수 있는데 원거리 출장비, 원거리 교통비는 받을 수 있는데 근거리 교통비나 등기부 등본 비용은 받을 수 없다. 전부 다 미리 설명해야 되고 사건 카드에 기재하여야 합니다. 639페이지 맨 밑에 4번 신고 의무입니다. 개업공인회사는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면 10일 이내에 사후에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해야 됩니다. 양가로 2번 맨 밑에 2번 개업공인회사 중개업을 휴업 또는 폐업한 경우입니다. 사후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신고합니다. 근데 우리 중개업을 하려면은 중개업을 하다가 휴업을 하려면 3월 초과해서 휴업하고자 하거나 폐업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신고해야 되죠. 중개업에서는. 그러면 만약에 중개업도 하고 매수 신청 대리 업무도 하고 둘 다 하다가 휴업을 하게 되면은 3월 초과해서 휴업하려면 미리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되고 또 사후 10일 이내 지방법원장에게 한 번 더 신고해야 되겠죠. 그 너무 빠르고 못 알아듣고 이러면 저걸 한번 인터넷으로 한번 더 보든지 그렇게 하세요. 지금 이렇게 빨리 한다고 해도 지금 이제 겨우 진도는 또 다 끝내야 되잖아요. 진도 안 끝내면 또 안 끝낸다 하고 빠르면 빠르다고 어떻게 해도 100% 만족은 시키기 좀 어려워요. 다 다양하니까 연령이 다양하고 전부 다 그 수준이 다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100% 만족은 없어요. 내가 못 따라오면 내가 좀 실력이 없나 보다 이렇게 겸손하게 생각하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어쩔 수 없이. 그래서 개인교습 해달라 해가지고 저는 안 해봤는데 선생님들 중에서 개인교습도 해서 돈 엄청나게 많이 받고요. 합격했겠어요? 불합격했겠어요? 한 명도 된 사람 없어. 개인교습 해가지고 모텔에서 개인교습하고 이랬다가 괜히 이미지만 나빠지고 잘못하면 잡혀갈 수도 있어요. 만약 불합격하면 뭐 합격시키 준다 이렇게 해놓고 몇 천만 원 받고 했는데 불합격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만히 있겠냐고요.
개인 교습을 하지 않는 한 개인 그게 맞출 수가 없다는 얘기, 개인 수준에. 개인 교습 못해. 이건 혼자 상과목 증과목 다 못하거든요. 그럼 6명이 개인 교습 해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감당하겠어 혼자서. 자, 그 다음에 금지행위 640페이지 맨 밑에 금지행위 시험에 2번 3번이 출제됐었습니다.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금지행위는 매무수거 관직상투 같이 시작. 7가지가 있었는데 여기 8가지 있죠. 다 나머지는 읽어보면 다 할 수 있는 내용에 하면 안되겠다 느낌이 오는데 2번 3번이 헷갈리니까 시험에 2번 3번만 나왔어요. 2번 매수신청 대리인이 된 사건에 있어서 매수신청인으로서 매수신청을 하는 행위. 3번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다른 2명 이상을 대리하는 행위. 경매라는 것은 최고 높게 써낸 사람 1등 한 명만 뽑잖아요. 경쟁매매. 두 명을 대리해주고 둘 다 1등 시킬 수는 없죠. 그래서 어떤 남자가 두 사람을 사랑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남자는 불가능한데 여자는 가능하더라고요. 다비치 노래에 보면 두 사랑이라는 노래가 있어. 다비치. 다비치 노래에 두 사랑이라고 있다고요. 다비치가 두 남자를 사랑하는데 똑같이 사랑한다 이렇게 노래 부르고 앉았어요. 여자는 가능하대요. 남자는 불가능해요. 다비치가 누군지 몰라요? 지금 강민경이 좋아하는데 다비치. 어쨌든 그런 노래가 있어. 두 사랑이라고. 근데 여자는 두 남자를, 그 다비치가 두 남자를 동시에 사랑하는데 둘 다 누구 하나 안 사랑할 수가 없다 이런 노래더라고요. 그 남들은 욕하겠지. 그렇지만 나는 어째도 사랑하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어쨌든 그거는 사랑은 두 명을 동시에 할지 몰라도 여자는 남자를, 경매에서는 두 명을 1등을 동시에 시킬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두 명을 대리할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머지 보정설정은 다 똑같고요. 보정설정은 앞에서 했는데 보정설정은 얼마예요? 보정설정 금액은 똑같기 때문에 말을 안 하는데 법인인 경우는 얼마 가입해야 돼요? 법인은 중개업을 하려면 2억 가입을 해야 되고 여기다가 매수신청들이 하려면 또 2억 이상 추가로 가입해야 됩니다. 법인의 분사무소는 사무소마다 각각 1억 원 이상이고 매수신청들이 하려면 또 1억 원 이상 가입해야 되겠죠? 개인인 경우 중개인은 매수신청 내리 못하니까 추가로 가입할 필요 없고 공인중개사인 개업공개사는 역시 1억 가입해야 되고 추가로 매수신청 내리 하려면 1억 가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지역농협은 중개업만 하려면 얼마 가입하면 돼요? 1,000만 원만 가입하면 되고 농협은 매수신청 내리는 못하죠? 그래서 추가로 가입할 필요가 없다고요. 똑같아요. 중개업을 할 때 가입하는 금액하고 똑같기 때문에 설명 안 한다고요. 따로따로 가입은 해야 됩니다. 중개업 할 때 1억 원. 여러분들이 만약에 중개업도 하고 매수신청 내리도 한다면 중개업 하려면 1억. 매수신청 내리 하려면 또 추가로 1억 이상 가입을 해야 됩니다. 643페이지 메뉴의 8번 명칭 표시입니다. 2번 양가로 2번 개업공인중개사는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이 취소된 때에는 사무실 내 외부에 매수신청 대리 업무에 관한 표시 등을 제거해야 되며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때에는 업무정지 사실을 당해 중개사무소 출입문에 표시해야 된다. 근데 중개업에서는 업무정지 당해도 출입문에 표시하라는 말이 없죠. 논리적으로 보면 업무정지 당했으면 당했다고 표시하는 게 맞아요 안 하는 게 맞아요? 논리적으로 보면 표시해야 되겠죠. 근데 중개업에서는 표시를 안 해요. 그래서 중개업에서는 업무정지 당한 중개개업공개사를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저는 한 번도 못 봤는데요. 혹시 업무정지는 한 번도 안 한 거 아닙니까? 물어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러더라고 업무정지. 그래서 어디 있는지 하나만 알려주세요. 제가 가서 한번 조사해보게 하니까 안 알려주더라고 결국. 그래서 업무정지 됐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신고해봤어. 업무정지 당하게 신고해가지고 업무정지 됐어요. 분명히 됐는데 계속하고 있어. 그래서 등록관청에 지금 업무정지 됐는데 계속하고 있던데요 하니까 그 사람 받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개업했으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요. 그 어떤 형태든 실제로는 업무정지 당해도 중개업은 현실적으로 하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진짜 업무를 6개월 동안 못한다고 하면 그건 엄청난 타격이죠.
그 우리 학원 6개월 동안 문 닫았다가 다시 여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편법으로 업무정지 대도 하고 있다고요. 어떻게 편법을 하겠어요? 직원 한 명 자격 있는 사람 해가지고 개업을 해버리면 그 공동사무소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업무정지 당한 상태에서는 공동사무소 안 된다고 돼 있죠. 그래도 출입문에 표시를 안 하니까 이게 뭐 업무정지 됐는지 안 됐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중개업은. 그런데 매수신청 내리는 업무정지 됐으면 됐다고 써붙인다고요. 퇴폐업소 이런 데 써붙인 거 봤어요? 못 봤어? 술집 같은 거 못 봤다고요? 나는 봤는데 옛날 회사 다닐 때 술 먹으러 가니까 이게 써붙여놨더라고. 저는 써붙이는 걸 직접 봤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빨간 줄 이렇게 두 줄 해놓고 영업정지 해가지고 몇 년 몇 월부터 며칠까지 돼있고 맨 밑에 식품위생법 제몇조 위반으로 영업정지 처분에 처한다. 만약 이것을 무단으로 훼손한 자는 식품위생법 제몇조에 의해서 처벌받는다. 이렇게 적어놨어요. 술집에 가니까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예? 저는 술을 못 먹어가지고 막 이거 보니까 너무 반가운 거예요. 그리고 옛날 회사 다닐 때 그 부장이 고등학교 선배였는데 대학 고등학교 선배였는데 술을 좋아해가지고 맨날 데리고 다닌 거예요. 데리고 다니면서 때리면서 술 먹으면서 뭐 알았나 하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있다가 졸고 있으면 또 존다고 때리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월급 나오면 네가 먹은 술값이라고 또 다 떼버리고 난 한 번도 먹지도 않았는데 이러니까 뭐 들어서 그래서 회사 그만뒀어요. 도저히 못 다녀가지고. 근데 이게 이렇게 돼 있으니까 갑시다 이거 하니까 이게 잡혀갑니다 하니까 따라와 해가 그 이게 뭐 지구멍이 있다고 다시 어디로 데리고 들어가더라고. 저기 다 그래도 실제로는 영업을 하고 있어요. 줄집도 저렇게 해놓고는. 자 어쨌든 결론은 중개사무소는 업무정지돼도 업무정지됐다고 써붙이지 않는데 매수신청 내리는 업무정지되면 됐다고 출입문에 표시를 해야 된다. 지도감독 앞에 326, 333페이지에서 이미 했습니다. 326, 333페이지에서 했다고요. 두 번이나 했어요. 매수신청 대리 지도감독은 누가 한다? 법원행정처장이 협회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하고요. 지방법원장이 협회의 시도지부와 매수신청 대리인 등록을 한 개업공개사에 대해서 지도감독을 한다고 했어요. 앞에서 했죠? 자, 그 다음에 실무교육입니다. 645페이지. 실무교육도 앞에서 했습니다. 교육이 다섯 가지가 있다고 했어요.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그 다음에 예방교육. 그리고 굳이 또 하나 더 말하자면 협회 회원 자질 향상을 위한 지도와 교육도 협회가 고유 업무로 실시할 수 있다. 요것까지 같이 알면 더 좋겠죠. 그 다섯 가지 교육제도 비교해야 된다. 자 그래서 실무교육 내용은 실무교육 그 시간은 32시간 이상 44시간 이하입니다. 매수신청들이 실무교육은 근데 중개실무교육은 28시간 이상 32시간 이하죠. 그 다음에 실무교육 내용 직업윤리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경매실무가 필수 과목입니다. 그래서 이 다섯 가지 예방교육 빼고 나머지 4개 교육 중개실무교육 경매실무교육 연수교육 직무교육 모두 다 직업윤리가 모든 교육 목적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직업윤리. 그러면 직업윤리를 안 지키고 이 개업공개사들이 약간 사기치는 경향이 좀 있다는 게 이야기겠죠. 그 직업윤리가 중요해요. 가장 중요한 게 이게 사기를 누구한테 치냐면 의뢰인한테 사기치는 게 아니라 같은 동료들끼리 사기치는 거예요. 그게 직업윤리잖아요. 동료 물건 빼돌려가지고 자기가 다 해버린다든지 이런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정보를 다 주는데 제가 볼 때 물건 많이 뺏긴 것 같아. 친구 동생이라서 설마 다른 데 안 갈 줄 알고 그냥 뭐 다 직접 데리고 가고 이렇게 했더니만 다 뺏겨요. 직업윤리를 안 지킨 사람이 있더라고요. 직업윤리가 모든 교육의 목적으로 다 들어가 있다.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교육기관 지정승인 교육기관 지정승인 요청인데요. 대학 전문대 협회만 지정승인 요청할 수 있고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은 경매실무교육 지정승인 요청할 수 없다. 우리 교과서 299페이지에서 했어요. 이미 다 293, 299페이지에서 했다. 그 다음에 협회의 통지 의무입니다. 양가로 1번에 협회는 등록관청으로부터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휴폐업 신고, 자격취소, 자격정지, 등록취소, 업무정지 등에 관한 사항을 통보받은 후 10일 이내에 법원 행정처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0일 이내에. 다음에 10일, 7일, 3년, 5년 다 내드릴 겁니다. 오늘 내드린 게 1년, 1년, 15일, 그 다음에
거짓 부정한 방법 이렇게만 내드렸죠. 세 가지만. 자, 그 다음에 647페이지 647페이지는 양가로 5번은 321페이지 앞에서 다 했습니다. 공제사업 운용실적은 여기는 2개월 이내의 공시고요. 321페이지에서는 3개월 이내 공시 있었죠? 그 비교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648페이지 맨 위에 공제사업에 대한 검사는 금융감독원장은 법원 행정처장의 요청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교과서 322페이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요청이 있어야만 했습니다. 그 다음에 8번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인데 필요적 등록취소 2번에 보니까 공인중개사법상 폐업신고한 경우입니다. 매수신청대리 업무만 폐업을 하거나 매수신청대리 업무만 휴업할 수 없다고 했죠. 반드시 중개업하고 같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경우가 어디 있냐고. 이게 완전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죠. 누가 헌법소원을 내야 되는데 아무도 안 내고 있어요. 지금 매수신청대리 업무만 그만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을 하러 지방법원장한테 가면 뭐라고 하냐면 지방법원장 그 직원이 이거 하면 죽을 때까지 영원히 해야 되는데 이것만 그만둘 수도 없는데 폐업도 안 되고 휴업도 안 되는데 1년에 공제료만 50만원씩 계속 내야 되는데 그래도 할 겁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럼 겁이 나가지고 그럼 다시 생각해보고 다시 올게 해가지고 거의 안 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법조인들은 법률행위 대리업을 하는 것은 자기 업무이기 때문에 개업공개사 하는 걸 기분 나빠한다고 자기는 하지도 않으면서 그래서 그만둘 수가 없다고요. 그만두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개업을 폐업해야 돼요. 중개업을 폐업하면 어떻게 한다고요? 절대적 등록 취소 당하는 길밖에 없잖아요. 지금 동그라미 2번 당하는 게 좋아요? 저는 남이 하라고 하면 더 안 해요. AB형이고 이렇게 해가지고 시키면 더 안 해. 가만히 있으면 알아서 하는데 어떤 사람은 당하는 걸 우리나라 사람은 당하는 걸 좋아해요. 왜냐하면 독재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알아서 하라고 하면 못해. 그냥 때리면서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옛날에 조선시대 때 다 독재잖아. 독재정권 고려시대 때 역사적으로 보면 자, 그 다음에 양가로 3번 649페이지 업무정지가 있는데 업무정지 업무정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우리 중개업에서 업무정지는 6월이야죠. 6월이야 시험에 출제됐어요. 매수신청대는 6월이야가 아니라 1월 이상 2년 이하입니다. 가로 안에 있죠. 1월 이상 2년 이하고요. 그 다음에 업무정지가 동그라미 1번 필요적 업무정지입니다. 우리 중개업에서는 업무정지 할 수 있지 하여야 한다는 없죠. 근데 여기는 할 수 있다도 있고 하여야 한다도 있어요. 절대적 업무정지. 동그라미 기억해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휴업했을 때 중개업을 휴업하면 제가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휴폐업이 안 된다 했잖아. 매수신청대리 업무만. 그럼 매수신청대리를 휴업하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중개업을 휴업해야 되고 중개업을 휴업하면 업무정지 당하는 길밖에 없다고요. 업무를 못하는데 자율적으로 못하는 게 아니라 그냥 당해서 못하는 거예요. 저는 기분 나빠가지고 법원 행정처장에게 전화 몇 번 했었어요. 그 담당 법원 행정처장한테 한번 바꿔주지도 않고 직원한테 담당 직원한테 하니까 저거 보고 북한에서 탈북했습니까? 왜 이렇게 세상에 불만이 많습니까? 이러더라고요. 저 혼자밖에 전화 온 사람 없대. 아무도 이게 대해서 불만 있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안 고쳐지는 거예요. 몇 명만 전화하고 몇 명만 인터넷에 올리면 이거 금방 개정해 주겠죠. 문제잖아요. 이거 그만 같이 하다가 하나가 영업이 안 되면 하나 그만둘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못 둔다고 그만 못 둔다고요. 업무정지 당하는 길밖에 없어. 업무정지 당하려면 뭐 중개업도 못 하잖아요. 중개업도 휴업해야 되잖아요. 그 말이 돼요. 중개업은 하면서 매수 신청 대리는 안 할 수 있는 길이 없다고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중개업을 하는 한. 그럼 계속 1년에 50만씩 내는 것도 맞아요. 좀 건의를 하시라고요. 650페이지 사후 절차인데요. 사후 절차 동그라미 2번에 보면은 동그라미 2번 위에 맨 위에 니언을 볼까요? 우리 중개업에서는 자격취소, 등록취소, 지정취소, 취소 세 개는 청문한다고 했죠. 근데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취소는 취소라도 청문하는 게 아니라 10일 이상 기간을 정하여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 진술 기회를 부여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사후 절차로서 이런 행정처분대장 5년 보존입니다. 매수신청대리 관련 서류는 모두 5년 보존입니다. 니언에 매수신청대리인 등록증도 7일 이내 반납해야 됩니다. 취소 세 개
지난주 내드린 프린트 반납 제출하는 거 보면 취소세계 반납해야 된다. 취소세계 청문해야 된다 있어요. 그래서 지정취소는 반납 규정이 없어요. 자격취소, 등록취소, 매수신청 내린 등록취소는 모두 7일 이내 반납해야 된다. 지난주 내드린 63개에 있죠 보면? 지금 몇 번에 있는지는 저도 모르겠는데요. 33에서? 그 33에서 36까지 그 좀 봐요. 취소 3개 반납이 있다고요. 지정취소는 반납이 없다고요. 또 매수신청 내린 등록취소는 반납은 하는데 청문은 안 한다고요. 그 지난주 내드린 거 63개 이것만 공부하려고 해도 몇 시간 해야 돼? 하나하나 다 찾아보려고 하면 찾아보면서 비교하면 기억에 오래 남겠죠? 그 지금 무조건 지금 빨리 외우는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시험 볼 때 암기하면 돼. 그냥 천천히 하나 찾아보는 연습을 자꾸 해요. 찾아보시는 거. 직접 법조문 찾아보시는 게 오래 기억에 남아요. 그 다음에 디귿에 반납하는 거. 그 지난주 내드린 거 반납도 있을 텐데요. 해산, 사망. 반납하는 그건 몇 번 있나요? 해산, 사망, 반납이 있을 텐데 사망했을 때 몇 번 있는지 찾아봐요.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필기하지 말고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사망하면 반납 규정이 없어요. 몇 번 있어? 52, 53, 54, 55? 52 지난주 내드린 거 봐요. 52 51번부터 51, 2, 3, 4 51, 2, 3, 4 지난주에 못 받았어요? 그거 말고 지난주 거 지난주 그거 받았어요? 아 받으셨네. 지난주 그 보기가 좀 힘들게 돼있죠. 글자가 편집이 막 앞으로 가 있으니까 좀 읽기가 힘들게 돼있죠. 고통받으면서 공부하라고 그렇게 해놨어요. 그 다 쓰는 것도 아니고 읽는 거니까 너무 고통받지 마시고요. 어쨌든 51번 2번 3번 예,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사망을 했을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은 반납 규정이 없고 매수신청 내린 등록증은 세대를 같이 한 자가 반납해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인이 해산했을 경우에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증은 대표자이었던 자가 매수신청 내린 등록증은 대표자 또는 임원이 어떤 자가 반납해야 됩니다. 650페이지 맨 밑에 있는 표 이게 중요하네요. 비교돼 있으니까 등록관청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은 등록관청, 매수신청 내린 등록은 지방법원장, 보증설정은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록 후 업무개시 전에, 매수신청 내린 등록신청은 등록신청 전에 미리 해야 되죠? 7일, 14일, 실무교육, 시도이사, 법원행정처장, 중요하죠 이런 게. 실무교육 대상자는 임원, 사원, 책임자, 소속공인중개사도 받는데 매수 신청 내린 등록은 오직 대표자만 받습니다. 대표자만. 임원도 실무교육 안 받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자만 매수 신청 내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소속공개사가 중개 업무는 할 수 있지만 소속공개사는 매수 신청 내리 업무는 못한다고요. 인장 등록제도 있음 없음 적어놨는데 이거는 조금 논란 여지가 있네요. 매수 신청 대리인 등록을 하기 위해서 따로 인장 등록을 하지 않지만 매수 신청 대리 할 때 도장 찍을 때는 이게 중개업 할 때 인장 등록한 이 도장 찍어야 돼요. 있음 없음 이게 조금 헷갈리게 되어 있는데 없다고 해서 아예 도장을 아무 도장 찍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중개업 하려고 등록해 놓은 동작을 찍어야 돼요.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따로 안 한다는 이야기죠. 같이 쓰는 거예요. 같이 도장 하나 가지고 그 중개업 하기 위해서 등록해 놓은 도장을 매수 신청 대리할 때도 그대로 써야 돼요. 확인 설명서 보존 중개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3년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서는 매수 신청 대리 대상물 확인 설명서는 5년이라고요. 실비를 공인중개사법에서는 등기사항 증명서 등 열람 비용을 받을 수 있는는데 매수신청 대리는 등기부 열람 비용, 통상적인 비용, 근거리 교통비는 못 받는다. 영수증 교부 공인중개사법에는 없는데 매수신청 대리는 교부는 해야 된다. 보존할 의무는 없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수리 영수증이 법정 서식이 없다. 보수 영수증 서식이 없다. 매수신청 대리는 영수증 서식이 있다. 교부는 해야 되지만 매수신청 대리도 보존할 의무는 없다 했죠. 업무정지가 중개업은 할 수 있다. 6월의 범위 안에서. 그런데 매수신청 대리는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하여야 하는 것도 있고 1월 이상 2년 이하인데 중개업에서는 그냥 6월 이하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달에는 다시 처음부터 강의를 새 출발하도록 하고요. 오늘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